여러분 맛 됐고 그냥 요래 감 찢고 볶아 먹어보이소. 독특하게 맛있습니다. 먼저 대략 요만한 크기로 대파 흰대 초록대 두 동가리씩 총 네 동가리 3-40g을 준비해가 좀 매운 방식을 빼면 구불러가 탈출하려는 놈은 잡아가 올려주고 4등분 정도씩 나오고로 길쭉하게 잘라줍니다. 그러고 양파 4분의 1개 60g 정도를 대충대충 채를 썰어주시고 볼에 고춧가루 2스푼 14g 설탕을 많이 넣으면 뭐라카니까 3분의 2스푼 7g 생강가루 무게도 안 찌지구로 요만치 대략 두세 꼬집 굴소스 반스푼 6-7g 없으시면 소 다지다 3분의 1스푼 3g 미림 3스푼 24g 참기름 반스푼 3g 간마늘 반스푼 10g 고추장 반스푼 15g 그러고 고기 찍은 물 앞고 나오는 쌈장을 한 스푼 퍼가 30g 찍은 무도 맛있는데 볶아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김말 이것들 골고루 잘 섞어주시고 좀 더 맛있게 몰락하면 반나절 정도 냉장 숙성을 시켜볼까 하고 생각을 좀 해보다가 양념 숙성하는 기 영 귀찮으시려 보면 고마 불고기감 돼지고기 앞다리살 300g 준비합니다. 두께는 대략 3-4mm 두께로 얇으리한 놈으로다가 양념에 전부 다 던져놓고 양념에 골고루 묻히고로 지럭지럭 찢어주시고 3시간 정도 냉장고에서 재워줍니다. 재우기 전에 토닥토닥 두들기가 잠 잘 오게 해주는 거 잊지 마시고 꿀잠 자고 양념이 잘 배기든 고기를 팬에 들이붓고 불을 중불로 올리고 구워줍니다. 혹시나 제 말 안 듣고 고기 뚜껑으로 썼으면 고기가 익기 전에 양념이 타는 처참한 상황을 보고는 아 입마가 시키는 고기도 준비할 걸 하면서 구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 꼭 얇은 고기를 준비해서 이제 대략 2-3분을 볶아주면 양념이 뻘개가 잘 안 보이도 대략 80% 이상 익었을 테니까 이때 야채 썰어놓은 거 전부 던져놓고 고기를 그대로 방치해두면 비행고기가 될 수가 있으니 고등학교 수학쌤의 비닐에가 중간중간 아들을 괴롭히게 하면서 쓰다가 2-3분 정도만 더 볶아주소. 잘 볶아줬다면 으따마 맛있어 보이지. 밥 위에 한쪽같이 올리가 먹어보면 중학교 수포자였던 내가 고등학교 수학쌤의 노고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해했던 그때의 환희가 느껴질 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